안녕하세요. 미아영철 김병철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인데 우리 집 고양이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부분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씨! 네, 약간 네, 의심스럽긴 하지만 네, 보세요. 꼬리가 수평. 네, 저는 애기씨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얼굴에서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집 고양이 귀가 찢어졌어요. 어떡해요? 피부가 이렇게 두 겹으로 나눠지는 이 부분을 많이들 착각을 하시죠.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쥐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이 부분 이렇게 V자로 파여 있는 거는 정상적이다 알려드리고요. 여기 코 아래쪽 이렇게 찢어졌다고? 네, 여기 찢어졌다고 걱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눈두덩이 수염처럼 촉각모도 눈 위에도 이렇게 나 있잖아요. 촉각모가 나 있는 이 주변부, 눈두덩이 부분이 새끼 고양이일 때 비해 조금씩 성장하면서 여기가 좀 휑해 보이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탈모가 생긴 거 아니냐, 곰팡이성 피부병 아닐까요?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애기씨는 어려서 보이진 않는데 이 위쪽 위쪽 송곳니 세로 줄이 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육식 동물들한테는 정상적으로 있는 홈이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서 까맣게 착색이 됩니다. 충치가 아닐까, 이가 썩은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시거나 스케일링 했는데 그 부분은 까매요, 이거 스케일링 안 해준 거 아닙니까? 라고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치석이 껴있는 거는 그냥 노랗게만 껴있기 때문에 착색 부위는 스케일링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애기씨 아빠한테 한 번 두 번 속니? 한 번 더 와야지. 오? 한 번만 더 믿어봐라. 고양이 얼굴 크기보다 조금 더 길고 보통 고양이 어깨 넓이 정도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수염 자국 있고 수염이 많이 길었다고 해도 수염으로 이렇게 감각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은 레이더처럼 수염을 사용을 해요. 좁은 곳을 이동을 할 때도 수염이 닿으면 못 지나가겠다, 근데 수염이 닿지 않으면 충분히 이 통로를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감각적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기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날씨 예측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쁘게 다듬다고 잘라버렸어요. 갑자기 제가 안경을 이렇게 딱 벗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고양이 수염 자르실 필요 없습니다. 안 자르시는 게 좋겠죠. 고양이 앞다리 뒤쪽 부분을 살펴보시면 앞다리에서 이 발목이 꺾인 부분 바로 뒤쪽에 촉각모가 나와 있는 기시부를 만져보시면 살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만져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만세포종이냐 종양이냐라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여기 사막 위에 이렇게 털 나듯이 촉각모가 나와 있고 밑에 볼록 튀어나왔다? 이건 정상. 앞다리에서 발목 꺾인 바로 뒤쪽 요 부분. 그리고 고양이들 요 발 뒤꿈치 부위 탈모가 진행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양쪽 다 또는 편측으로 진행된 경우가 있는데 사람은 지금 발가락, 발끝, 그리고 여기가 여기 뼈, 그 다음에 여기가 발 뒤꿈치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까치발 들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그게 고양이발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딱 든 상태에서 걸어 다녀요. 근데 어떨 때 까치발 들고 다니죠? 조심히 다닐 때. 맞아요. 고양이는 근데 유능한 사냥꾼이잖아요. 기척을 숨기고 다녀요. 닌자처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까치발을 항상 들고 다닌다. 바닥에 앉아있거나 아니면은 높게 이렇게 뛰는 상황에서는 뒤꿈치 부분, 굳은살 부분 있잖아요. 털 빠져있는 탈모 부위에 체중이 실리다 보니까 부분이 털이 잘 안 나고 굳은살처럼 박혀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정상입니다. 단!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관절염이 있어서 다리가 쑤시거나 당뇨병에 이어서 어떤 신경병증이 나타나면 척행성 보행이라는 걸 하는데 사람처럼 걷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까치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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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들이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발바닥면을 다 붙이고 뒷발의 이 전체를 이용해서 걸어 다니면 다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신경병증이 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까져 있다고 문제되진 않는데 심하게 스핑크스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털이 보호를 못 해주다 보니까 굳은살이 박히다 못해서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이 찌찌가 무조건 정확히 쌍을 이루지 않고 메인 젖꼭지 외에 부 젖꼭지라고 해서 비만세포종인 줄 알았어. 아니요 아니요. 정상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홀수로 추가로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것도 발 패드. 발가락이요? 패드 중에 하나예요. 발가락은 아니고요. 사람은 앞발, 뒷발 다 다섯 개, 다섯 개잖아요. 고양이는 앞발 다섯 개, 뒷발 네 개다. 알고 계셨죠? 네. 원래 이게 고양이들은 발톱이 외피가 이렇게 계속 자라나오다가 그 외피가 어느 정도 길이 이상이 되면 벗겨집니다.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애들이 사람들 무좀발톱처럼 점점 두꺼워지는 경우는 탈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건 좀 선천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신경 써서 그때그때 발톱 잘 잘라주셔야 돼요. 탈피된 것처럼 떨어져 나오는 거는 정상이죠? 그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스크래칭 같은 거 할 때 발톱 빠졌다 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발톱 다 있거든요. 발톱이 탈각된 경우 입 안을 봤더니 입 천장에 혹이 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쪽 앞니 바로 뒤쪽에 조그맣게 혹처럼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서골코기관, 야콥슨 기관이라는 정상 기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없어요. 이렇게 살짝 입을 벌리고 코를 이렇게 내 입으로 페르몬 냄새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코로 받아들이는 후각 정보와 입 안의 서골코기관, 그 혹처럼 생긴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후각 정보는 차이가 있고요. 이것 봐라, 이 고양이가 수컷이고 암컷이고 요새 잘 먹고 잘 사는 놈이구나, 지금 출산 가능한지, 친구랑은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볼 수 있겠구나, 영역을 뺏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다른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스캔할 수 있는 기관이 고양이 입천장에 있다라는 점. 여기 보이죠? 초점 잘 맞았죠? 모르겠어요. 진기한 건데 이거. 그리고 고양이 입천장에 가끔 까맣게 점이 있으면 걱정하신 경우 있는데 그거는요 그냥 점이에요. 사람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듯이 고양이들 점이 생길 수 있다. 여기 아랫니에 옆에 동그란 게 말린 입술 부분,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네. 요거는 그냥 정상적인 아이의 입술 구조물이다. 이렇게 말려 들어간 요 부분. 정상. 비정상인 줄 알았지만 너무나 정상이었던 고양이 해부와 구조물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